이희영의 머니볼. 네, 이희영의 머니볼 바로 들어갑니다. 이희영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장현석 선수가 이희영 위원의 적승률을 조금 더 높여줬습니다. 네, 국내 무대보다 미국으로 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목적지는 미국 LA 다저스가 됐습니다. 네, 다저스가 90만 달러의 계약금을 장현석 선수에게 안겨주면서 계약을 했고요. 예. 다저스가 2020년 대구중학교 시절부터 장현석 선수를 유심히 지켜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원래는 다저스가 이번 메이저리그는 이제 국제 계약을 할 수 있는 보너스 풀이 있거든요. 그 금액이 6,500달러밖에 안 됐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마이너리그 두 명을 이제 시카고 화이삭스로 넘겨주면서 100만 달러의 보너스 풀을 확보를 했거든요. 예. 그만큼 장현석 선수를 데려오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다저스입니다. 등번호도 18번으로 배정된다고 하던데 축구에서는 7번, 9번, 10번 이런 번호가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야구에서도 그렇죠. 의미가 있는 번호죠. 사실은 존 딥을 아시아 다저스 총괄 스카우트가 예. 18번을 가지고 왔는데 18번이 일본 투수들의 에이스 번호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사실 이제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8번을 가져온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만큼 뭐 일단은 그만큼 에이스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18번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대목에 봤을 때도 LA 다저스가 그냥 이 친구 좀 던지는데 이런 영입이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고 영입을 했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현석 선수에게 이제 굉장히 좀 아쉬움을 남길 만한 곳은 아무래도 KBO 리그고 한화이글스 팬분들 특히나 예, 그렇죠. 아쉽겠네요. 네, 장현석 선수가 1순위가 상당히 유력시 됐기 때문에 예. 한화 팬들이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장현석 선수는 못 데려가지만 황준서 선수라고 또 좋은 그렇죠. 투수 예. 유망주가 있거든요. 예. 그 선수 데려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장현석 선수는 계속해서 미국행을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행이 거의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또 국가대표에 지금 뽑혀있다 보니까 더 아쉬운 얘기와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국가대표에는 아마추어 선수 중에 가장 잘하는 선수를 뽑는 게 맞는 거고 예. 그 군면제 여부와 상관없이요. 장현석 선수가 아마추어 선수 중에 가장 잘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뽑힌 거기 때문에 네. 개인의 이제 선택에 대해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현석 선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이 경기 뛰는데 문제 없겠지요? 라고 네. 질문하셨는데 대답이 되겠고요. 아마추어 선수 중에 유일하게 이번 명단에 포함이 됐고 역대 아시안게임 야구대표 출전하게 된 최초의 고등학교 선수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 야, 또 그리고 하나 더해진 소식이 LA 다저스 선배잖아요. 그렇죠. 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 선수가 복귀 3경기 만에 첫 승을 신고 했다는 이야기도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토론토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였는데 새벽에 열리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시청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기분 좋은 승리 소식을 전해왔고요. 예. 지난해 5월 28일에 에인절스 상대로 승리를 거둔 이후에 444일 만에 승리였어요. 예. 5이닝 동안 2실점했는데 1회 이제 1루수 브랜든 벨트 실책으로 나온 점수였기 때문에 모두 비자책점으로 처리가 됐고요. 2회부터는 상당히 순항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류현진 선수가 지난 경기부터 본인의 주무기인 체인지업이 상당히 제구가 잘 됐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체인지업이 상당히 제구가 잘 되면서 약한 타구를 계속해서 만들어냈고요. 체인지업이 타삼진이 3개였는데 모두 체인지업으로 잡아냈어요. 그만큼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존 스나이더 감독이 첫 승에 대해서 이제 복귀 후에 부상 전 모습이 다시 이제 빠르게 나오고 있다라면서 칭찬을 했고요. 예. 상대 팀 감독이었던 데이비 로스 감독도 류현 선수가 구속이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체인지업으로 이제 우리 팀 사자들을 잘 상대했다면서 적장이지만 또 칭찬을 해줬습니다. 예, 이렇게 화려하게 오늘 류현진 선수가 기환을 알렸습니다. 444일 만에 승리 투수가 됐는데 걱정이 많이 됐던 게 이제 나이도 이제 적지 않은 운동 선수고 그런데 또 앞서 수술이 있었고 짧지 않은 재활 기간도 있었고 그리고 직전 등판에서 4이닝 노히트였나요? 그렇죠. 잘 던지고 네. 있다가 강습 타구가 있어서 야 이거 또 부상 아닌가 걱정 많이 했거든요. 네. 그 타구가 거의 160km에 가까운 타구였기 때문에 네. 상당히 큰 부상이 아닐까 염려를 했는데 다행히 류현 선수가 단순 타박상 진단을 받고 빠르게 복귀를 했고요. 지난 시즌에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상을 수상했던 투수가 저스틴 벌렌더란 투수인데 이 선수가
토미존 수술을 받고 39살의 나이에 복귀해서 토미존 이제 사이언상을 받았거든요. 예. 그런 선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36살이 넘은 선수가 수술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복귀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류현 선수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선배가 이렇게 또 좋은 투구 남겼으니까 앞서 짚어드렸던 장현석 선수도 LA 다저스 유니폼 입었습니다. 바로 1군 무대에 나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빅리그 노크를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일단은 교육 리그에 참가를 하고 내년 시즌에 스프링 트레이닝을 이제 빅리그에서 참가할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예. 이제 마이너에서 한 2, 3년 정도 생활을 한 이후에 이제 빅리그에 복귀 이제 콜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장현석 선수는 4, 5년 내에 이제 빅리그에 이제 등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 클레이튼 커쇼 같은 에이스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하고 싶은 타자는 LA 엔젤스의 오타니 쇼헤이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지역 선수니까 그렇죠. 응원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참에 또 KBO 리그 이야기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C가 상위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마침 함께 경쟁하고 있는 SS 랜더스와 KT 위즈와 원정 6연전을 지난주에 치렀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SSG와 시리즈에서는 1승 1패를 했고요. 3차전은 예. 우천 취소가 됐어요. 더 중요했던 시리즈가 사실은 KT와의 시리즈였거든요. 우리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KT에게 아쉽게 1차전 승리 이후에 2연패 당하면서 루진 시리즈를 당했는데 2차전에서 안타를 더 많이 치고도 KT에게 득점을 더 많이 뽑지 못하면서 패했는데 또 9회 아쉬운 블론 세이브가 나왔었죠. 예. 이제 3차전에서도 패디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타선이 또 7볼넷이나 얻어서 이제 많은 출루를 했지만 득점을 뽑아내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루징 시리즈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 루징 시리즈가 얼마나 뼈아팠는지 저희가 또 순위표를 준비했으니까 보면서 간단하게 또 언급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위표 공개해 주시죠. 네, LG 트윈스가 현재 선두입니다. 네, 확실히 SS 랜더스와 조금 더 거리를 벌리면서 현재 5연승 질주하고 있고요. 1위 LG, 2위 SS 랜더스 역시 또 연승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두와는 6경기 차, KT 위즈가 3경기 차, SS 랜더스 2위와 현재 간격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NC 다이노스인데요. 11경기 차, 그리고 KT 위즈와 연전에서 루징 실질을 당하게 되면서 2경기 차, 3, 4위 또 간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 SSG 시리즈가 시작하기 전에는 KT에게 승률에서 앞서는 3위였거든요. 예. 하지만 두 경기 차로 4위로 떨어지고 말았고요. 이번에 또 두산과의 격차가 또 좁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번 주말에 두산과의 시리즈가 또 예약이 되어 있어요. 잠실 원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리즈에서 반드시 위닝 시리즈를 거둬야 하는 NC입니다. 예, 두산도 어찌 보면 표현이 그런데 함께 젖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2연패 빠져있고 한 경기 차기 때문에 하나 이글스와 창원 NC파크의 3연전 이후에 주말 3연전 두산 베어스 잠실 원정 3연전이 굉장히 중요한 NC 다이노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축구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내일 창원 NC파크에서 하나와의 연전이 시작되는데 1차전 투수가 바뀐 투수입니다. 아, 맞습니다. 예, 테너 털리. 나오죠? 네, 테너 털리가 데뷔전을 갖게 돼요. 예, 이 경기부터 또 여러분 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외 축구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2023-2024 시즌 빅리그가 지난 주말에 기지개를 켰습니다. 잉글랜드는 프리미어리그 개막했고 프랑스는 리그 앙 1라운드를 치렀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리그는 개막 안 했고요. 네. 예, 분데스리가 슈퍼컵으로 예고편을 보여줬습니다. 네, 리그 분데스리가는 리그가 이번 주말에 이제 시작이 되죠. 예. 그 전에 슈퍼컵이 열렸는데 미넨과 라이프치히의 맞대결이었어요. 네. 미넨이 역시나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라이프치히에게 0-3으로 패하고 말았고요. 이제 야심차게 영입했던 김민재 선수가 전반전에는 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전반전에 0-2로 뒤지면서 김민재 선수가 후반 시작하자마자 투입이 됐는데 전세를 역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그래도 좋은 수비를 몇 번 보여주면서 리그에 잘 적응하는 모습이고요. 해리 케인이 이번에 또 미넨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 근데 케인의 무관행진이 또 이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케인 때문인가라는 씁쓸한 댓글도 있더라고요. 현지에서는 케인이 네. 이런 건 너무 익숙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주 섞이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토트넘에서 워낙 이 무관의 소름에 시달렸던 해리 케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손흥민 선수와 이제 함께 뛰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는 과연 토트넘에서 어떤 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까, 어떤 컵을 따낼 수 있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욱 더 어찌 보면 환상적인 소식이지 않습니까? 네, 손흥민 선수가 해리 케인이 떠나면서 공백이 생긴 주장 자리를
손흥민 선수가 차지를 했습니다. 아, 이게 아시아 선수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2012-13 시즌에 박지성 선수가 퀸스파크 레인저스에서 예. 주장 원장을 찬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퀸스파크 레인저스와 토트넘은 또 급이 다른 구단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주장 완장을 찬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요. 예. 이제 손흥민 선수도 내 모든 걸 바칠 것이다라면서 주장직에 대한 각오를 내비쳤어요. 네, 손흥민 선수의 이 출전 모습 영상으로 조금씩 확인할 수 있는데 결과는 2-2였어요. 네, 그런데 브랜트포트와 것은, 2-2로 비겼죠. 예, 네. 손흥민 선수가 풀타임 출전하지 못했고 그리고 상대가 브랜트포트였기 때문에 김지수 선수가 명단이라도 포함이 될까 기대를 했는데 이것조차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네, 김지수 선수는 아직까지 2군 무대에서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흥민 선수가 75분을 뛰었는데 네. 아쉽게 PK를 또 내주는 모습이었어요. 아직까지는 뭔가 새로 바뀐 감독의 전술에 녹아들지 못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예. 이제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프랑스 리그도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분데스리가 슈퍼컵 경기도 봤었고 밤새면서 리강 1라운드도 봤었는데 이강인 선수는 역시나 이강인 하더라고요. 네, 이강인 네. 선수가 첫 경기 로리앙전부터 선발 라인업에 올랐잖아요. 사실은 예. 프리시즌에 햄스트링 부상이 있어가지고 좀 천천히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바로 주전 라인업에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서 리그앙 데뷔전에서 바로 MVP를 수상을 했고요. 평점도 7점이 넘는 좋은 평점을 받았고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거는 PSG에서 전단 키커를 바로 맞더라고요. 그만큼 이강인 선수의 킥력을 인정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음바페도 없었고 네이마르 없었고 메시는 진작에 떠났고 그렇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최우수 선수가 됐던 것은 기쁜데 앞으로 PSG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음바페는 마음을 돌린 것 같아요. 네, 음바페가 예. 마음을 돌린 이유가 네이마르가 떠난다는 걸 알고 돌린 것 같아요. 아, 둘이 사이가 좀 안 좋았을까요? 왠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이마르가 사우디로 떠난다라는 얘기가 들리자마자 음바페가 예. 다시 PSG와 재계약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사실 프리시즌 동안 이강인 선수와 네이마르가 정말 친하게 잘 지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네이마르가 떠나는 건 이강인 선수에게 좀 아쉽긴 하지만 확실한 공격수가 들어온다는 점은 이강인 선수가 또 어시스트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확실히 공격력에서 이 포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부재함을 드러냈던 PSG였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와 은바페가 함께 뛰는 그 경기 2라운드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고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이제 코리안 리거 뭐 하나하나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주장 완장을 차고 토트넘 1라운드 경기를 뛰었고 자 황희찬 선수 이제 우리나라에서 은메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황수 황희찬 선수가 내일 새벽 4시에 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도 경기가 있네요. 아, 그렇죠. 예. 근데 황희찬 선수가 지금 시즌 초반에 좀 어수선할 수가 있는 게 예. 감독이 갑작스럽게 교체가 됐어요. 데리온 일로 바뀌었죠. 그렇죠. 로페테기 감독이 시즌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제 사임을 하면서 예. 게리온 일로 바뀌었는데 로페테기 감독이 황희찬 선수를 참 중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감독이 바뀐 효과가 어떻게 적용될지도 궁금한 상황이고요. 예. 같은 황씨인 황희준 선수는 노팅엄 포레스트 소속인데 아스날과의 경기가 개막전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아쉽게 명단에 포함되지는 못했어요. 아쉬웠던 게 등번호가 16번이 비어있는데 굳이 30번대가 선택된 것으로 저는 확인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16번은 뭔가 주전급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30번은 약간 좀 후보 명단 느낌이 예. 있잖아요. 예. 뭔가 좀 팀의 플랜에서 살짝 벗어난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황희조 선수예요. 네, 자 황희조 선수와 김지수 선수는 예, PL 데뷔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고 그리고 명단에도 포함이 되지 못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제 분데스리가 얘기를 해보면 김민재 선수는 제가 경기를 보니까 놔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아 잘할 것 같고요. 정우영 선수가 이제 슈투트가르트 옷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슈투트가르트에서 네. 특히나 10번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예. 하네스 슈투트가르트 감독이 정우영 선수를 미넨에서 지도를 했던 유소년 감독이었거든요. 그만큼 정우영 선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포칼 1라운드에 교체 멤버로 출전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뛰지는 않았고요. 이제 리그에서의 모습을 한번 기대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분데스리가 남은 한 선수가 마인츠 이재성 선수인데 뭐
이재성 선수는 정말 잔뼈 굵은 모습으로 그렇죠. 지금 뭐 독일 무대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민재 선수보다 더 걱정이 안 되는 선수가 아, 분데스리가의 마인츠 이재성 선수거든요. 예. 지난 시즌에도 34경기 나와서 7골 4개의 도움 기록하면서 팀 내 주축 역할을 했었고요. 올 예. 시즌도 그 역할을 그대로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해외 무대에서 뛰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축구 선수 소식을 정리해 드렸었고 조규성 선수도 뭐 최근에 페널티킥에 실축하긴 했습니다만 적응 잘하고 있고 그렇죠. 리그 네. 3경기 연속골 넣지 않았습니까? 예, 네. 벨기에 무대 홍현석 선수도 최근에 어시스트를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대표팀 앞으로 또 아시안컵도 있고 또 다가오는 월드컵까지 그렇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희영의 머니볼 이희영 해설위원과 함께했고요. 토트넘의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아, 요 얘기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토트넘이 1882년에 상단이 된 팀인데 그쵸. 이때가 그 고종 때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역사가 유구한 팀인데 비유럽 국적 선수로서 처음으로 주장 완장을 차고 PL 무대를 누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파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영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